라디오 자유조선 국민 통일 방송은 남북한 인민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합니다. 국민 통일 방송은 조선의 개혁 개방과 민주화를 염원합니다. 국민 통일 방송은 조선 인민들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로 선생님 남과 북 뉴스 통. 안녕하세요. 신지아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두 발을 동해로 보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다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뱃머리를 이례적으로 다시 돌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함에 대한 반발인 셈인데요. 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보리회까지 소집이 된 상황. 자, 어제보다 이를 것이 더 많은 오늘의 도발. 북한은 하루빨리 평화를 위해 더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